네. 제 신발 신고 왔는데 맨날 편한 거 어떡해? 형도 신발 봐요. 매니저님이랑 바꿔 신어요. 아니 진짜 꺼질 거지. 신발 찍지 마세요. 나랑 전신 오면 나... 아, 그 매니저님 걸 바꿔 신어야겠다. 아, 저 진짜 더러워요 지금. 신발 괜찮아요. 연습실 신발 신고 왔어. 오늘 신발 까먹었어요 제가. 괜찮아요. 반신밖에 안 나와요. 좀 들었죠? 어떡해. 안 들었는데. 아, 이것 봐요. 얼굴밖에 안 나와요. 좀 들었죠? 아, 지금 연습실 신발. 아, 깨끗해요. 깨끗한데? 괜찮아요. 잠깐만, 가만 있어봐. 신발 맞출게. 아! 아, 신발 왜? 신발이 아 잘못 썼을 텐데. 좀 더러워요. 이거 제가 연습실 신발인데 오늘 좀 아 신발 보자. 그 정도면 깨끗해요. 많이 깨끗해. 신발 프리뷰 올릴게요. 나요. 아, 지금 아니에요. 오늘 약간 집 컨셉이니까. 네. 다 깨끗한 신발 신고 왔냐? 잠깐만요. 언니 거 신발 깨끗해요? 봐봐요. 언니 신발 봐봐요. 탭댄스 쳐주세요. 이거 제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짱짱.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구해다 줬어요. 여기 진짜 짱아 있어요. 얘나 오늘 진짜 짱아. 짱아 성대모. 나도 초코비 좀 먹을래. 야, 초코비 나도 먹을래. 안 먹을 거라고? 내 거 있어. 짜요. 포장했다. 근데 왜? 엄마 이제 잘래요. 엄마 이제 돌려요. 국미선 어디? 엄마 가게 해주세요. 국미선 어디 있어? 국미선. 언니. 언니 무슨 거예요? 대항이요. 아아오 나온다. 어 세상에.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이제 잘래요. 엄마 초코비 주세요. 엄마 초코비 줬어요. 엄마 초코비 주세요. 장아요. 민둥어 선책 가서. 민둥어 선책 가서. 그 그냥 이남 같은데. 선책 가서. 진우스키. 잡았죠. 짱구 진짜 많이. 이거 너. 진우스키. 이거 그래 그거 아니야? 그래. 약간 춤은 참아볼까? 맞아, 춤. 그래. 춤 알잖아요. 짱구. 그래. 짱구 많이 본 사람. 알죠. 부리부리 내 마음 아는 사람. 부리부리. 어, 나. 그거 알아? 짱구 극장판 본 사람. 짱구 나 다 봤어. 나도 다 봤어. 최근 거 나온 거 빼고. 나도 최근 아빠랑. 나 그거 봤어요. 그거 어디? 아, 그거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액션유머 같은 거 던져가지고 아빠 죽이는 거. 아빠. 어, 그치. 나이저 그 극장판 3인가 그거였었는데. 로봇 아빠. 나는 그거. 어, 맞아. 그거. 로봇 아빠? 어, 맞아. 그것도 맞고 나는 영광의 불고기로 엄청 많이 봤어.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20세기 반부하는. 20세기? 나도 그거 봤어요. 그거랑
그거 있잖아. 꿈 그거. 그 악몽 악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아, 여자애가 남색 머리 여자애가. 아 그거 알지? 생각나는 거.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 셀카를 찍을 건데요. 여섯 명. 오늘 저희 잘못 듣고 했으니까 특별하게 여섯 명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여섯 명 네네. 여러분 지금 졸린 거 아니죠? 우리 수면잠옷 입었다고 되게 다운되셨어요 기분. 아니 여러분 오늘 인스타그램에 진짜 웃긴 거 올릴게요 여러분. 바로 채원 언니 사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채원 언니랑 같이 출근했는데 채원 언니 저거 입고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모습 엄청 찍었어요. 인스타 감성으로 찍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학동 패션 있어요? 다 뽑았어요? 바지기 립 차이 나죠. 나는 공개할게요. 어? 여기 성함이 아 좌석 8번. 나이스! 어 상훈아! 어 미안하다. 침을 핸드폰으로 아 내가 김을 준 거 봐. 저는 좌석번호 87번. 아, 하치주 나나 87. 저는 30번. 30번, 30번. 저는 45번. 45번. 오늘도 구경하겠네요. 저는 53번. 저요? 저는 아 다시 봐야지 까먹었네. 그치? 저는 92번입니다. 반대 건 알았어. 원래 반대 말았지. 자 찍어드릴게요. 이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